예, 안녕하세요. 예, 김유랑 변호사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제게 특별하게 드릴 말씀보다는, 제 이제 공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하시잖아요. 거의 안 하십니다. 공법은. 사실,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민사법, 형사법 하다 보면 공법에서는 이제 지쳐가지고, 야, 이거 계속 가야 되나, 이런, 네.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다 공법을 진행을 하고, 이제 저하고 우리 박도원 선생님하고 조창호 변호사하고 세 사람이 원팀이 돼서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법 점수도 많이 좋아졌고요. 우리 학생들이 저희 팀에 와가지고. 그리고 저는 2001년부터 지금 강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24년째죠. 예, 23.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공부는 무지 힘들어요. 시험 합격하기도 그때나 지금이나 힘들고, 근데 이제 내가 왜이 공부를 하는가, 이걸로 버텨내셔야 됩니다. 내가 물론 이제 여기서 시험에 이미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처음으로 도전한 사람도 있는데, 사실 제가 쭉 지켜보면 떨어지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중간에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인생 길잖아요. 인생 길기 때문에 사실 저희 뭐 법무법인 세종에서도 NC생 출신이 있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야, NC생이 어떻게 법무부 세종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 들어와서 일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떨어지는 거, 근데 그걸 극복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해서, 빨리 회복을 해서, 그래도 최단시간에 또 회복을 해서 빨리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좌절하시는 분들 좌절하지 말고, 내가 공부라는 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24년째 강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법학이라는 게좀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저렇게 공부 못한 놈이 왜 이렇게 점수가 잘 나오지, 이런 애도 있고, 소위 말해서 우리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도 시험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법학 공부도 자기 머리에 맞는 사람이 있고, 또 머리에 이상한 게안 맞는데 언젠가 한번 이렇게 확 트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 트이는 때를 열심히 기다리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길게 하면 안 되는데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 수많은 공부를 할때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실력이 이렇게 매일매일 올라가야 되는데 절대 이게 아니에요. 이래서 공부가 힘들어요. 이 공부가 우리가 이제 합격에 필요한 점수가, 이제 이게 합격 라인이다. 커트라인이다. 요게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2월 달부터 쭉 공부를 해가지고, 야, 이제 내년 1월이면 당연히 넘어가겠다. 이렇게 매일매일 뭔가 성과가 나타나면 공부가 어렵지 않은데, 공부가 지겹도록 성과가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났다.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확 뛰어요, 내 실력이.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실력이 확 뛰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쭉또 어느 정도 실력이, 내가 좀 실력이 됐네 했는데,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계단으로 쭉 한동안 또 정체돼요. 근데 이 기간을 계속해서 꾸준히 버텨내면은 또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렇게 상승하고,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험 볼때 내가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근데 그게 매일매일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버텨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다 보면 언젠가 내 실력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내가 시험 볼때 내년 1월 달에는 여기 안에 이 커트라인을 넘어설 수 있게. 그래서 참 지겹고, 그래서 공부라는 게, 특히 시험 공부라는 거는 정말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이왕에 오셨으니까 2월 달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부터 하면은 남들보다 훨씬 유리하죠. 어차피 내년 1월을 목표로 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쭉 이렇게 하다 보면 당분간 계속 여기 거예요. 여기요. 지겹더라고. 왜 이렇게 실력이 안 늘까? 매일매일 공부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확 뛰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뛰는 게 이미 뭐 7, 8월 달에 이미 합격선을 넘어버린 사람도 있고, 7, 8월 달쯤에 넘어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겹도록 이게,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야, 이거 포기를 해야 되냐는데, 그게 12월 달에 위기입니다. 12월 달이나 이런 게. 근데 그때를 넘어서면 이제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모두 다잘 합격하셔가지고, 우리 합격률이 아까
윤동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격률로는 다른 학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저희들이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믿고 따라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제 저한테는 또 소중한 후배 변호사들이 될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